일단 제목 봅시다. 자, 몇몇은 차가운 그것을 좋아하고요. 이해가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차갑게 먹는 걸 좋아하고 다른 누군가는 그 음식을 뭐하게 뜨겁게 하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뭐 해석을 할게요. 뭐 이거를 굳이 이열치열로 하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자, 엘스 봅시다. 엘스가 뜻이 뭐죠? 그쵸. 다른 무언가를. 그쵸. 다른 what 무엇을 너는 뭐하니 기대하니 이거죠. 예? 여름에 비사이즈의 답이 조금 앞에 다른 무언가라고 했죠. 예? 뭐뭐를 이외에도 뭐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긴 날과 그 뜨거운 잠 없는 밤을 무슨 야라 그래요? 밤낮져서 열대야라 그러죠. 예, 너무나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잠이 안 오기 불편한 날씨가 되잖아. 그쵸? 그래서 잠못 자는 열대야, 그리고 긴 데이가 뜻이 뭐죠? 데이가 여기에서는? 날이 아니라 뭐죠? 데이 앤 나이트 할 때? 낮이에요, 낮. 그래서 여름에는 낮이 길고 밤이 짧잖아요. 그래서 긴 날과, 열대야를 제외하고, 그쵸? 이것을 제외하고 다른 무엇이 너는 기대하니? 뭐 기대하니는 좀 그렇고 뭐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뭐 이런 의미로 보셔야겠죠?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 다 뭐와 관련된 거야? 이거 여름과 관련된 거죠? 예? 이거 외에도 무엇을 너는 기대할 수 있니? 자, 또다시 한국에서 뭐가 되었다? 여름이었다. 잇은 뭐를 나타내는? 계절을 나타내는 빈칭 주어죠? 네, 별뜻 없어요. 자, 또다시 여름이다. 그리고 나는 뭐 하고 있었다? 녹아내리고, 녹고 있었다죠. 예? 녹고 있었다. 근데 이 비유적 표현이 너무, 이거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아직도 기억이나. 자, 녹고 있는데, 누구의 손에 있는? 어느 한 아이의 손에, 손 안에 있는? 네? 뭐처럼? 아이스크림처럼. 왜 아이의 손에 있는 아이스크림을 왜 녹아내리죠? 그럼 어른의 아이스크림을 안 녹아내려? 여러분, 아이들 잘 관찰해보면요. 애들은 먹는 게 느리기 때문에, 그게 녹을 수밖에 없어요, 애들은. 어른들은 녹을 것 같으면 빨리 먹어버리는데. 그래서 아이의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손아귀에 있는 아이스크림처럼 나 또한 녹아내리고 있었다, 이거죠. 어디에서? 서울의 뜨거운 여름 길거리 위에서. 네? 뜨거운데 왜 길에 나가셨을까? 네? 녹고 있었다. 재밌어요, 여러분. 자, luckily, 운 좋게도, in the middle of the city. 그래서 in the middle of 다음에 시간도 나올 수 있고, in the middle of 다음에 지금처럼 뭐도 나올 수 있어요? 장소도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뭐뭐 한 가운데, 그 도시의 한 가운데에서. 자, 그래서 이 도시는 어디를 가리켜요? 그쵸, 서울이죠. 위에 여기 서울 없었나? 여기 있다. 여기 있었죠, 서울. 그쵸. 자, 그래서 서울의 한가운데에서 나는 찾아냈다. 운 좋게도니까 플러스죠? 네? 네, 플러스죠. 이거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자, 완벽한 것을 찾아냈어요. 완벽한 것.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띵 다음에 투부정사로 뭐 해준다? 수식해 주죠? 예, fresh가 원래 신선한이란 뜻인데 en이 붙으면 무슨 접사가 되죠? en이 무슨 접사지? 앞뒤로 붙으면 동사 접사가 돼요. 그투 다음에 뭐 써야 돼? 동사? 원형 써야죠? 그럼 뭐하게 해줄 나를 상쾌하게 해주다라는 동사가 돼요. 네? 그래서 투부정사 붙여서 상쾌하게 해줄에서 뭐뭐 할로 해석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그 서울 도시의 한가운데서 운 좋게도 나는 나를 완전히 업은 완전이란 뜻이에요. 완전히 다시 그 더위를 떨쳐낼 수 있게끔 상쾌하게 해줄 완벽한 것을 찾아냈다 이거죠. 이거요? 네. 그래서 대명사는 어디다 적어야 돼? 중간에 써야 돼요. Pick up me, pick up me, pick up me야. Pick me, pick me, pick me야. 그래서 대명사는 어디다 쳐박아라? 중간에. 예. 그래서 중간에 넣어야 돼요. Check out이시에요. Check it out이시에요. Check it out. 그래서 대명사를 어디다 넣어야 돼? 중간에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뭐 하게 해줄? 그쵸. 상쾌하게 해줄 완벽한 것을 찾았다. And 무슨 구조? 그쵸. 만났다와 병렬이 뭐예요? found죠, found. 예, found와 병렬이죠. 자, 그래서 나를 완전히 상쾌하게 해줄, 시원하게 해줄 완벽한 것을 찾았고, 또 완벽한 뭐를 만났다? 사람을 만났다 이거죠. 뭐 약간 병렬 구조로 완벽한 물건, 완벽한 사람 이렇게 봤네요.
그리고 또 투부정사, 또 투부정사, 이거는 정말 외우기 쉽겠네. 그쵸? 여기도 대명사를 어떤 어? 중간에 넣어야죠. 나를 뭐 해줄? 도와줘서 뭐 해줄? 꺼내줄. 그쵸? 아웃이 붙었으니까 꺼내주다 이 느낌이 나죠. 예? 그래서 나를 이 더위에서 꺼내줄 완벽한 뭐도 찾았다? 사람을 찾았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과 물건을 찾았네요. 운 좋게도. 네? 네, 그러면 앞으로 무슨 얘기 나오겠어? 나를 상쾌해 줄 것. 그쵸? 상쾌하게 해줄 것. 나를 이 더위에서 도움을 줘서 뭐 해줄? 꺼내줄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와겠네요. 그쵸? 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노인일 거예요, 아마 노인. 아, 아니구나. 일단 국수부터 나오는구나. 네, 물건부터 나오네요. 자, after taking a walk. Taking a walk이 뜻이 뭐지? 산책을 하고 난 뒤. 그쵸? 더운데 왜 산책을 나가셨어? 릴렉싱 하다고 했죠, 글쎄요. 릴렉싱이 받는이야, 주는이야? 글쎄요, ING는 주는이에요? 그러면 릴렉스는 뭐를 주는? 뭐 편안함을 주는, 뭐 이런 뜻이죠. 편안함을 주는 산책을 하고 난 뒤에 얼롱은 뜻이 뭐죠, 얼롱은? 글쎄요, 뭣뭣을, 그쵸, 따라서 평행선의 느낌이면 얼롱을 써야 돼요, 얼롱. 그래서 종로, 뭐 삼가, 뭐 이런 그, 뭐 공원, 파고다 공원 그쪽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로의 그런 뒷골목을, 그쵸? 뒷골목을 따라 내가 taking a walk 한 뒤에 이거죠. 뭔가 산책하면 기분 좋아지잖아요. 그걸 하고 난 뒤에 happened to 동사원형 이거 중요하죠? happened to가 뜻이 뭐야? 우연히, 그쵸? 만나게 되었다 이거죠. drop into에 답이 좋고 drop into가 만나다 이런 뜻이에요. run into도 만나다예요. 오케이? drop into 만나다, drop by 방문하다, drop into 만나다 이런 뜻이죠. happen to 동사원형이 뭐라고요?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이거죠. 죄송, 좀 바꿔도 돼요 여러분? 사람이 아니니까 drop into는 방문이라 할까요? 예, 방문하게 되었다. 죄송해요. 뒤에 그 사람인 줄 알았어. 자, 우연히 어디 들리게 되었다 이거죠. 누들샵이 뭐예요? 국수 가게죠? 예, 가게를 방문하게 되었다. 자, 그리고 end 무슨 구조? 예, 병렬 구조. 그래서 happen to와 병렬이에요. 그첫 번째 happened, 두 번째 enjoyed, 그 다음 마지막 met. 그래서 ABC 했다 이거죠. 우연히 국수 가게 방문을 했고, 그 다음에 콜 룰즈를 즐겨 먹었고, 그쵸? 예? 콜 룰즈 뭐예요? 냉면이죠? 예, 냉면을 즐겨 먹었고, 그리고 뭐 했다? 친절한 노인을 뭐 했다? 만났다 이거죠. 그래서 뭐 병렬 구조로 외우면은 뭐 어려울 건 없어요. drop into 좀 외우시고요. happened to가 뭐라고요? 우연히 뭐뭐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편안함을 주는 종로 뒷골목을 따라 산책을 한 뒤에 나는 국수 가게를 우연히 방문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냉면을 즐겼고, 그리고 노인을 만났다 이거죠. 이해가요? 네. 자, 우리는 뭐를 즐겨요? 노인이 하시는 말 같아요. 우리는 냉면을 즐겨요. 뭐할 때? 뜨거운 여름 열기가 arrives. 뭐할 때? 우리에게 올때 이거죠. 이해가요? 네, 그 summer heat를 뭐라고 할까? 더운 날씨? 네, 열기, 그쵸? 열기? 여름 열기? 네, 아무튼 여름에 열기가 뭐할 때? 도착할 때? 네? 우리는 냉면을 먹어요. 이 선생님이 바로 친절한 아까 올맨이었죠? 예, 노인이시죠. 미스터 김. 말씀하셨습니다. 자, also, 또한 말씀하셨다. 말 추가하는 거죠? 대시 뜻이 뭐예요? 접속사. 뜻이 뭐죠? 나에게 뭐뭐라고라는 것이죠? 예, 접속사는 라라라로 해석하면 돼요. 라라라. 동사 다음의 뜻은 라고라는 것으로 해석하면 돼요. 자, 그러면 그분께서는 또한 나에게 말씀하셨다. 순서가 그리고 여러분, 에게 을을이에요. 사형식이라고 해서 에게 을을 순서대로 써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뭐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건강해요. 네? 오직 뭐할 때? degree of coldness. 뭐와 뭐가? hotness. 뭐와 뭐가? 뜨거움과 차가움과 뜨거움의 degree에 답이 적고 정도가, 그쵸? 예, 정도가. is balanced, 뭐될 때? 균형 잡힐 때. 그쵸? 이게 다고 균형 잡혀진으로 합시다.
되는 해진 방안 받는. PP가 뜻이 뭐예요? 되는 해진 방안 받는이죠? 그래서 잡혀진, 이렇게. 그래서 잡혀질 때, when. 자, 문제 나갈 거예요. 한번 해석하고. 자, 노인은 일단 뭐라고 말했냐면, 여름 열기가 올때 우리는 냉면을 먹어요. 이렇게 한번 얘기했고, 얼쑤, 또 추가적으로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세요. 우리는 건강합니다. 오직, 추위와 더위.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차가움과 뜨거움의 정도가, 온도 날 때, 도죠, 도. 그게, is balanced. 뭐 잡힐 때? 균형이 잡혀질 때만. 네? 오직 뭐할 때, 추위와 더위의 정도가 균형 잡혀질 때만 우리가 뭐 해진다? 건강해진다라고 말씀하셨다. 이거죠. 자, 문제 나갈게요. 현재예요? 과거예요? 과거죠. 대세 기준으로 앞에가 과거면 뒤에도 뭐 써야 돼? 과거 써야 되잖아. 이게 무슨 일치야? 시제 일치인데 여기는 시제 일치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고 현재형 써줬죠? 그러면 현재형 써준 이유는 뭘까요? 네? 안 들려요. 뭐라고요? 원래 원칙이 앞에 과거면 뒤에도 과거 써주는 게 원칙이었잖아. 근데 이건 원칙에 벗어난 예외죠. 왜 그랬으냐면, 써요. 사실. 과학적 사실일 경우, 사실, 그리고 불변의 진리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거는 시제일체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무조건 뭐를 써야 돼요? 현재형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았다야 돈다야 돈다. 그쵸? 이런 식으로 현재형으로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어떤 사실을 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현재형으로 써요. 여기도 뭐할때 현재형으로 써요.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의 몸에 추위와 더위의 정도가 오직 균형 잡혀질 때 어느 정도 적정선에 있을 때 건강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케이? 이해갔죠? 네, 그래서 동사까지 했고요. This is 이것이야말로 정확하게 what이 뜻이 뭐죠? what이 뭐예요? 니은 것, 니은 것이죠. what이 니은 것입니다. 니은 것. 자, 이것이야말로 정확하게 내가 뭐한 것이다. read 뭐 했던 것이다. 그쵸? 읽었던 것이었다 이거죠. 에? 이건 과거예요. 과거. read는 읽었던 것이었다 이거죠. a book 어디 속에서? 책 속에서. 그쵸? about, 관하여 읽었던 것이다. 이거. 그 관하여 빼먹으면 안될것 같아요. 왜냐면, about 다음에 what이 있어요. about 다음에 전치사 다음에 뭐 있어야 돼? 명사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명사가 what을 받아요. what. 네? 그래서 아무튼 책 속에서 내가 관하여 읽었던 것이다. 이거죠. on, 뭐에 대한, 책은 책인데 제목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쵸? 뭐에 대한 책이야? on이 뭐뭐에 대한이에요? 한국 문화 철학에 관한. 온에다 붙였고, 온이 뭐뭐에 관한이에요. About은 여러분 좀 약간 그 일상적인 거고요. 뭔가 논문적이고, 뭔가 학술적인 건온 써야 돼요. 온. 네? 자, 그래서 한국 문화와 철학에 대한 책 속에서 내가 그것에 관해서 읽었던 것이다 이거죠. 이것은 뭐예요? 추위와 더위가 뭐할 때, 균형 잡혀질 때 건강해진다는 그 말이죠. 노인의 말은. 자, 즉, 우리는, 뭐, 이게 책 내용 하는 거죠. 그 노인이 말씀하신 건가 비슷해요? 이게 음과 양입니다. 음과 양. 그럼 음은 더위예요? 추위예요? 음지. 추위죠? 양이 더위죠? 예, 네, 아무튼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우리의 음과 양이 out of balance. imbalance는 균형 잡힌 거죠. out of balance는 균형이 뭐해진 거야? 잡히다의 반대를 뭐라고 할까? 예, 틀어질 때. 네? 균형 밖에 있을 때. 균형이 어그러질 때. 이해가요? 우리의 몸은 in need. 뭐 속에 있다? 뭐가 필요 속에 있게 된다? 글쎄요. be in need를 그냥 외웁시다. 필요해진다로 외웁시다. 직역하면 이거죠. 우리의 몸은 필요 속에 있다죠. 네? 근데 이거를 그냥 필요하다로 할게요. 필요하게 된다. 뭐가? 좋은, 적당한, 뭐가? 투나비, 툰. 우리 튜닝한다 그러죠? 튜닝이 뭐야? 피아노 튜닝하면 조율한다 그러죠? 이거 조절이라 할까요? 조율이라 할까요? 예, 조절이 필요하게 된다 이거죠. 튠업. 예? 튜닝업, 튜닝한다 그러잖아. 그래서 적당한 조절이 필요하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음이 커진다든지 혹은 양이 커질 때 열이 많아지면, 네? 양을 줄이고 뭐 추위를 좀더 높이는 이런 어떤 적정한 수준의 조율이 필요하다. 자, 다른 말로 써요. 이거 한 단어로 쓰면 뭘까요? 아니, 두 단어로 써야 되나? 아니, 뭐 굿, 밸런스 하면 되죠? 아, 써요. 추나베다기 좋고 밸런스라 쓰면 돼요. 그래서 적절한 균형이 뭐해진다? 필요해진다 이거죠. 이해가요? 네, 정리해 봅시다. 자, 이것이 정확하게 내가 한국 책 속에서 읽었던 것과 똑같았어요. 그 책의 제목이 뭐야? 뭐에 대한 책이야? 한국의 문화와 철학에 대한 책에서 읽었던 것과 똑같았다 이거죠. 네? 즉, 책 속에 뭐라 나왔냐면 우리의 음과 양이 균형이 틀어질 때 우리의 몸은 필요 속에 있게 된다. 좋은 조절의 필요성이 있게 된다. 말이 어렵죠? 네,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필요하게 된다. 적당한 균형이. 이해가요? 네, 올바른 균형이 필요해진다고 나도 읽었다.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잖아요. 그 노인께서 말씀하신 거. 자, 우리는 오직 건강해질 수 있어요. 뭐 할 때만? 균형 잡혀질 때만. 뭐가? 추위와 더위. 이게 뭐예요? 음과 양이죠, 이게? 네, 음과 양입니다. 네? 그러니까 솔직히 한국 얘기를 이렇게 영어로 하면 네? 뭐 음향이 왜 나면 자, 아무튼 외우셔야 돼요. 자, 물론 during 뭐 동안에는 여름 명사 앞에 여름 during 쓰죠? 예. 네. 여름 동안에는 that. that은 뭐 받아요? 앞문장 맞죠? 예, 네, 앞문장 뭐라고 했어? 음과 양의 뭐를 강조한 거야? 추위와 더위의 뭐를 강조한 거지? 균형을 강조한 거죠? 예, 그래서 that은 균형입니다. 균형. 뭐 잡기? 균형 잡기. 자, 그래서 물론 여름 동안에 그것은 즉 균형 뭐하는? 잡기는 종종 2절 set and done. 자, 이거 중요하죠 여러분. 2절 set and done. 네? 뭐하는 것보다? done. 행해지는 것보다. 그쵸? 행해지는 것보다 말해지는 게 더 쉽다 이런 뜻이죠. 행해지는 것보다 말해지는 게 쉽다. 그러면 행동이 쉽다는 얘기야? 말하기가 쉽다는 거야? 말하기가 쉽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2절 set and done을 직역하면 행동보다 말하기가 더 쉽다. 다른 말로 하면은 뭐가 어렵다는 뜻이야? 그쵸? 말은 쉽고 행동은 어렵다. 뭐 이렇게 받아도 되죠. 그쵸? 네? 행동은 어렵다라고 해도 되지.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자, 여름 동안에, 야, 여름 얼마나 더워. 그치? 근데 그 균형 잡기는, 야, 말하기는 쉽지, 행동으로 하기에는 뭐하다? 어렵다를 easier, set, and done으로 써요. 이해가요? than 써요, than. than 뭐야? 비교급이죠? 비교도 뭐야? 병렬이죠? 그러니까 done, 여기 뭐 썼으니까? pp 썼으니까. 앞에도 뭐 써야 돼요? pp 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비교도 병렬이에요. then을 기준으로 앞에가 뭐가 나오면 pp가 나오면 뒤에도 뭐 써죠? pp 써야 돼요. 이거 무슨 구조? 병렬 구조예요. 여러분 end만 병렬 구조 있는 거 아니에요. 비교도 병렬이에요. 비교도 병렬 꼭 좀 외워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easier set pp then done pp 이렇게 외울 수 있어요. 자, 물론 한국의 여름 동안에는 균형 잡히는 정말 어렵지. 됐죠? 정말 행동하기 어렵지, 실천하기 어렵지, 이런 뜻이죠. 실천하기 어렵지. That's why 별표차 놓고 써요. 이거 그냥 외우세요. 그 결과, 이렇게 그 결과, why 다음에 결과 나오니까. That's why를 하나의 덩어리로 그 결과, 우리는, 그러니까 쉽다 어렵다? 실천 쉽다 어렵다? 균형 잡기 실천 어렵죠? 그러니까 그 결과 어려우니까 도움을 받아야죠. 뭐로 도움을 받아요? 냉면, 냉면, 냉면. 자, 냉면을 먹는다 이거죠. 그 결과 우리는 냉면을 먹는다. 여름에 그는 덧붙여 말했다 이거죠. 아,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시네요. 네? 예. 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야, 그, 뭐야, 추위와 더위의 정도가 균형할 때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어. 물론 여름에는, 그렇게 균형 잡기가 어렵지? 그래서 우리가 냉면을 먹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하시네요. 네. 오케이? 이해가요? 자, 여기까지 누가 말한 거예요? 노인이 말씀하신 거죠? 네, 본문 2. 자, 이 노인으로부터 나는 배웠다. 여러분, 동사 다음에 대시 접속사죠? 예, 뭐뭐라고 라는 것. 그래서 늘 여러분 그냥, 반사신경처럼 이 동사 다음에 된다면, 라고라는 것이 바로바로 떠오르도록 좀 연습 좀 해놓으세요. 네? 알죠? 자, 이 노인으로부터
나는 배웠다. 뭐뭐라는 것을. 오케이? 냉면이 콜 누들이죠? 냉면이 wonderful. 비동사 다음에 뭐 쓴다? 비동사 다음에 뭐 쓴댔죠? 형용사 쓴댔죠? 예, 이게 형용사예요. 그럼 그 중간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상관이 없고, 완벽하게 영어 문장을 만들고 싶으면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만 나오면 충족됩니다. 이해가요? 네. 그럼 is diverse는 뭐하다? 다양하다죠? 여러분 냉면 종류 많잖아요. 박분자 냉면도 있고요. 네? 비빔 냉면도 있고. 네. wonderfully는 환상적으로 다양하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나 that 또 and 무슨 구조? 아니 but 무슨 구조? but? but 병렬 구조 몰라요? but 병렬 구조예요. 그래서 앞에 that 봤고요. 여기도 뭐 받아? that 봤죠. 아까 that 해석 어떻게 했지? 라고. 여기도 라고예요. 그러나 뭐뭐라고 말씀하셨다 이거죠. 아, 배웠다. 뭐뭐라는 것을 배웠다. 자, 그래서 나는 이거 배웠고요. 그러나 이것도 배웠다 이거예요. 두 가지. 뭐뭐라는 것을 배우고 but 그러나 또 뭐뭐라는 것도 배웠다 이거예요. 이해가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냉면이 환상적으로 다양하다는 것도 배웠고 노인으로부터. 두 번째는 그러나 또 뭐라는 걸 배웠냐면 다양은 하지만. 네? 두 개의 메인이 있더라 이거죠. 메인 버전. 네? 두 개의 뭐가? 그 두 개의 메인을 뭐예요? 주요 버전을 뭐라고 할까? 버전이라 할게 일단. 냉면 버전. 버전들이 뭐와? 여러분 알잖아요. 아, 쓰기 싫어. 물냉면과 네? 그리고 또 뭐가 있다는 거? 아, 진짜 쓰기 싫었나 보다. 자, 뭐가 있다? 비빔냉면이 있더라 이거죠. 비냉이라 합시다. 네? 야, 물냉 손 들어봐요. 물냉파. 네, 고맙습니다. 네, 참여해줘서 고맙습니다. 네, 뻘쭘할 뻔했어요. 네, 그래서 물냉과 또 뭐가 있다? 비냉의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래서 but은 어떻게 대조용법이냐면 앞에 환상적으로 다양하다고 했죠. 어? 그럼 한 수십 개 나와야 되는데 그러나 큰 거는 몇 개밖에 없다? 두 개밖에 없으니까 대조죠. 아, 많다? 두 개. 뭐 이런 식으로 대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배웠다 이거예요. 뭐가 있다는 거? 주요 냉면 버전은 물냉과 비냉이 있다라는 것 또한 배웠다 이거죠. 이해가요? 네. 자, 그 다음에 대시에나 있죠. 이거 하이픈으로 해야 돼. 대시라 해야 돼. 여기 수학교로 눈이에요. 눈. 자, 물냉면은 chilled, 뭐해진? 차가워진. 차가워진 물국수고. 그쵸? 네, 물로 된 차가워진 국수고. mixed는 뭐해진? 혼합된? 이것도 혼합되는 해진 당한 받는 이죠? 혼합된 차가운 국수가 이제 비빔냉면이더라. 오케이? 네, 이 주요 두 가지 버전이 있다라는 것 또한 배웠습니다. 이해가? 자, but에나 미쳤고 왜 대조용법 썼어? 왜 and 안 쓰고 but을 썼어요? 다양한데 여긴 몇 개밖에 없어서? 그렇죠. 그래서 but을 쓴 거예요. 네, 대조용법이죠. 자, when 우리가 먹었을 때 뭐하고 뭐한 거 여러분? thing으로 끝나면 형용사 어디다 써라? 뒤에 써야죠. 오케이? ing는 받는 이랬어요? 주는 이랬어요? 주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원할 때, 네가 원할 때 차갑고 시원하고 refreshing, 상쾌함을 주는, 그쵸? 무언가를 원할 때, 그쵸? ing는 주는으로 하면 돼요. 받는은 pp고요. 주는은 ing예요. go for, 뭐를 선택해라? 냉면을 선택해라. go for. 냉면을 향해 가라 이거죠. 물냉을 향해 가라. 오케이? 네. 시원하고 상쾌하면 물냉. 자, 네가 a little drier. drier는 이제 건조한이란 뜻이 아니라 물기가 조금 뭐한, 덜한. 그쵸? 물기가 뭐 이렇게 해야죠. 물기가 덜한. 그리고 spicier. 뭐한? 더 매운. 그쵸? 무언가를 원할 때. 그래서 여러분 something일 때는 형용사가 뒤에 쓰죠 여러분. drier, spicier. 자, 근데 여러분 왜 비교급 쓰고 왜 여기는 비교급 안 썼을까? 물냉은 비교급 안 썼죠? 어? 근데 비냉은 왜 뜬금없이 드라이얼에서 비교급이 나왔어요? 비교급은 몇 개로 비교해야지? 두 개로 비교하잖아. 그래서 여기는 뭐에 비해서예요? 물냉에 비해서죠. 그래서 물냉이 한번 언급했으니까 물냉을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으니까 비교급이 나온 거예요. 근데 물냉은 비교할 게 없잖아요. 그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형용사만 쓰고 비냉부터는 물냉 한번 언급했으니까 물냉을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요? 네, 그래서 비교급 나온 거예요. 뭐에 비해서야 그러면? 뭐보다? 물냉보다 이런 말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물냉보다 물기가 덜하고, 그리고 물냉보다 스파이시어. 뭐한? 더 매운 무언가를 원하면. 어릴은 뜻이 뭐예요? 어릴은? 조금이죠? 예, 조금 더 매운 것을 원한다면, try, 시도해봐라, 비빔 냉면을. 여러분, try와 똑같은 단어 위에서 찾아보세요. try와 똑같은 게 뭐였지, 얘들아? 두 단어. go for. 그쵸, go for 같이 외우세요. 시도해라, 선택해라. 여기에서 똑같은 말이죠? 예? 예,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에서는. 시도해라, 선택해라. 자, 그러나, 냉면은, 비동사 다음에 뭐 쓴다? 비동사 다음에 뭐 써요? 형용사, 우리 뒤에 뭐가 나올지 알면 영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영어 문장이 나왔을 때, 이게 뭐지? 이거, 아, 형용사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얘가? complete 뜻이 뭐예요? 완성? 된이죠? 예? 자, 그러나, 뭐는? 냉면은? 완성된다, 안 된다? 안 된다죠? 뭐 없이는? 그것에 차가운, 국수인데, being topped에 답이 적고, 뭐의 진이에요? 뭐의 진? top은 아래야, 위야? 그쵸, 위죠, 위. 꼭대기잖아. 위에 놓여진이란 뜻이에요. topped가. 위에 놓여진이란. 토핑 알아요? 토핑? 토핑은 뭐야? 위에 올려놓는 것이죠. 피자 위에 올려놓는 것. 그래서 ing는 뭐, 동명사가 됐고요. 지금은 topped니까 되는 해진. 오케이? 그 다음에 빙에다 미쳤고, 빙이 뭐뭐 해지는 것. 그쵸, 뭐뭐 해지는 것. 이건 것이죠. 동명사로, 빙은 것이죠. 그래서 매운 소스로 뭐 해지는 것, 국수. 여러분, 냉면은 뜨거워요, 차가워요? 차가운 국수에, 그쵸, 뭐가 얹어지는 거예요? 매운 소스가 얹어지는 것 없이는 뭐 하지 않는다? 완성되지 않는다. 그럼 여기에서 냉면은 냉면인데 어떤 냉면이에요? 둘 다인가? 네, 둘다 얘기하는 것 같네요. 네? 무슨 냉면과 무슨 냉면? 비냉가? 물냉, 그쵸. 뭐 다대기라고 알아요? 다대기? 다대기 알아요? 그막 껌? 빨간색 막 고춧가루처럼 돼 있는 거 있잖아. 그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원래는 비냉에만 넣어야 될것 같은데 여기 냉면으로 받았네요. 그래서 냉면은 완성되지 않는다. 뭐 없이는 다대기가 위에 올려지는 것 없이는 어디 위에? 국수 위에. 오케이? 예, 그래서 빙 써요. without 대답이 적고 without 뭐야? 전치사죠? 전치사 다음에 동사 쓸수 있어 없어? 없어. 여기 ing 이렇게 써줘야 돼요. 분사 형태로 써줘야 돼요. 네. 그래서 다대기가 위에 올려지는 것 없이는 완성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분은 냉면에다가 매운 소스를 올려넣는 분이시네요. 네? 네, 다대기 보여줘요,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아씨, 진짜 몰라서 대답을 안 했냐? 여러분, 이게 초가집이래요. 피자, 헛. 예전에 피자를 엿다 팔았나 봐. 네. 자, 다대기를 검색할 줄이야.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 냉면 위에, 뭐 여기는 고춧가루인데, 냉면 위에 이렇게 올려 먹는 거죠. 냉면 다대기. 네, 영어를 배우는 거지. 한국어를 배우는 거지. 이거예요, 이거. 여기 올려 먹죠? 네, 그래서 매운 거 드시는 분. 이 외국인이시죠, 이분. 아, 여기, 이거, 여기 있죠? 그래도 물냉에도 올려지고, 비냉에도 이렇게 올려집니다. 네, 그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real taste. 진정한 물냉면의 맛은 comes out. 뭐 한다? 나온다 이거죠. 드러난다 이거예요. 진정한 물냉의 맛은 comes out, 드러난다. 국수가 뭐 해질 때, topped with 뭐 해질 때, 얹어질 때. 아, 그냥 단순하게 그냥 얹어진으로 하면 되겠네. 다 얹어질 때. 뭐로? 머스타드. 머스타드가 뭐죠? 겨자 소스로. 그쵸? 그 국수가 겨자 소스로 얹어질 때. 진정한 맛이 우러나온다 이거죠. comes out. 네? 네. 맛은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죠? 예, s comes out 나온다. 자, 그리고 이 병렬 구조 end입니다. end. 자, 대시 맞는 거 여러분 충분히 앞에서 찾을 수 있어요. 네? 비빔냉면의 이것은 그리고 다 생략해 버렸죠. 자, 일단 비빔냉면의 뭐야? 대시 의미하는 게 뭐예요?
앞에서 찾아야 돼요. 그쵸? 진정한 맛이죠? 예, 맛은. 그 다음에 여기 노란 부분, 노란 음영이 들어간 곳에 뭐가 생략돼 있어요? 여기 웬 있죠? 여기 웬 있죠? 그럼 웬 앞에 이거 생략되어 있죠? 그래서 두 번 써줄 필요 없어요. 왜? 잉크값이 아까워서. 얘네들이 잉크값 절약하려고 생략해요. 좀 쓰시지. 어? 여기 컴자원 생략돼 있죠? 자, 그래서 비빔냉면의 무슨 맛은? 진정한 맛은 컴자원. 이 부분 생략됐고요. 생략되면은 앞에서 다 찾을 수 있어요. 네? 나온다 뭐 할 때? 국수가 served. serving 한다 그러죠? serving 하는 게 뭐야? 갖다 주는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여기는 제공 뭐 할 때? 될 때 이거죠. 빨간 페퍼 소스. 페퍼가 뭐죠? 고추죠? 그래서 빨간색 고추로, 고추 소스로 뭐 할 때? 제공될 때. 얘가? 제공될 때 진정한 맛이 나온다. 그래서 이거는 매운 거. 이거는 겨자 소스. 뭔지 알죠? 겨자 뿌려 먹잖아요. 식초랑. 네. 영어를 배우는 건지, 냉면을 배우는 건지 헷갈려요, 지금. 네? 외우시면 됩니다. 네? 대시 뭐라고요? 저기 real taste of. 예, 네? 여기 of 있죠? of 물냉, 비냉, comes out, when 병렬 구조. 보여요? 네, 그렇게 다 외우시면 돼요. 네. 자, 그다음 served 제공될 때 따라서 not only 뭐죠? not only 버돌수. 근데 only가 있어 없어? 없지. 근데 just도 only와 똑같아요, 여러분. 얼쏘는 뭐 될 수 있고 생략될 수 있고. 오케이? 그래서 이거 강조용법이네요, 여러분. 강조용법 중요합니다. 자, 강조용법은요, 쉬운데 이게 좀 약간 잘 안 보여요. 자, 쉬운데 잘 안 보여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나는 보았다. BTS를 좀 너무 오래됐나? Last night in 아산. 아산부터 써야 되는데. 자,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뭐예요? 네, 도영이가 있어야 될 것 같다. 자, BTS 강조하고 싶죠? 예, 네, 그래서 강조용법은 it was 여기 강조어 that 나머지 말 이렇게 쓰면 강조용법이에요. 이해가? 자, 그럼 쓰겠습니다. It was가 뜻이 뭐죠? 바로 뭐뭐였다 뭐뭐라는 것은 뭐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자, 그럼 BTS 강조를 여기다 넣으면 돼요. 자, 시작. It 함께 좀 해주세요. 그쵸, BTS that 그 다음 수서대로 그래서 내가 어젯밤에 봤던 것은 바로 뭐였다? BTS였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얘가? 근데 여기는 강조가 좀 길어요. 나돈니 뭐였어? 버돌수까지 여기까지가 강조고요. 네? 예, 강조고 강조고 데디아가 나머지 떨거지 말들이죠. 이가요? 자, 그럼 바로 따라서 바로 뭐뿐만 아니라 국수에 뭐 냉면이랄까요? 냉면에 뭐뿐만 아니라 얼쑤 생각됐죠? 또한 뭐 페퍼 뭐야? 고추로부터 나온 고추의 열기였다 이거죠. 오케이? It is. 열기다. 현재형이니까. That. 한국인들이 뭐에 왔던 것은? Have used. 뭐에 왔다는 것은? 그쵸. 그래서 사용해왔던 것은 바로 냉면의 차감뿐만 아니라 고추의 열기다 이거죠. 이해가요? 자, to beat, 뭐를 이겨내기 위해서? beat이 이제 깨 부수다 이런 뜻이죠. 뭐를 이겨내기 위해? 여름의 열기를 이겨내기 위해. century는 10년, 100년, 1000년. century 몇 년? 10년, 100년, 1000년. 셋 중에 뭐예요? century! 100년이죠. 근데 s가 붙었으니까 몇백 년? 수백 년. 그쵸, 수세기라고 해도 되고요. 예? 수백 년 동안.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한국인들이 수백 년 동안 여름 열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은 이가요? 바로 A뿐만 아니라 또 뭐였다? B였다 이거죠. 여러분 한번 써볼게요. 강조용법. 네, 써봅시다. 자, 이거는 다른 학교 거고요. It is
낮았을 때 국수에 차가운 네? 밭 얼쑤 생각했죠? 고추에 웜 열기 그 다음에 여러분 이리스 무슨 용법? 이거 줄여 쓴 것 같은데 아까 이거 줄여 쓰지 않았어요? 네, 이즈를 줄여 썼죠? 이즈 뭐 쓴다고? 대 쓴다고 했죠? 강조용법 네? 대 그 다음에 한국인들이 we Koreans인가 그냥 Koreans인가 네? have used 그쵸? 사용해 왔던 것 for centuries 수세기 동안 뭐 하기 위해서 to beat summer heat 네 이렇게 이해가요? 자 그래서 it is that 무슨 용법? 강조용법 그럼 한국인들은 뭐를 사용해 왔단 얘기예요? 이거를 사용해 왔단 얘기죠 얘가? 이게 전부 다 뭐에 있어? 냉면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은 사용해 왔다 수백 년 동안 summer heat를 이겨내기 위해 뭐를? 이것을 사용해 왔단데 뭐를? 근데 이것을 뭐 하고 싶었던 거야?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바로 뭐뭐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강조용법 핵심은 그거예요. 뭐가 핵심이냐면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거 좀 적으세요. 두 번째 문장 있죠? 이거 좀 적어주세요. 여러분. 강조용법. 이거 여러분 그 내용은 쉬운데 공부 안 하면 뭐 가주어 진주어 뭐 이상하게 해석해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강조 구문이에요. 강조 구문. 네? 네. 원래 문장은 이 노란 걸로만 해석해야 돼요. 노란 걸로만. 근데 it was that이 중간에 들어가요. 과거는 was 쓰고 현재는 지금처럼 is 쓰면 돼요. is. 이거는 과거 여기 뭐였기 때문에 과거였기 때문에 was 쓴 거고요. 원래는 현재형도 돼요. 네? 네. his도 안경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안경 안 갖고 왔어요? 자, 그래서 정리됐죠, 여러분? 네? 네. 자 마지막 자 따라서 그 냉면의 차가움뿐만 아니라 고추의 열기였다 한국인들이 사용해왔던 것은 수세기 동안 for라 붙였고 for 다음에 시간 나오면 앞에 helplessly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사용했다가 아니라 사용해왔다 이 뭐 때문에 그래? for 때문에 그래요 1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럴 때 helplessly 쓰죠? 뭐뭐 해왔던 알지? for나 since 있으면 뭐 쓴다? 현재 완료 helplessly 쓰는 거 알죠? 네, as 아 이게 이열치열 아니야? 이게 이열치열인데. 자, old saying에다 붙였고 속담입니다. 오래된 말, 오래된 말 뭐야? 속담이죠. 속담이 어떤 속담? 불에는 불로 싸워라. 그쵸? 이게 고즈에다 붙였고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고가 여러분 특별하게 old saying은 고를 써요. 고 흘러가는 것처럼. 에? 네, 그래서 뭐가 속담이 말하는 것처럼 네, 말하다로 고를 써요 여러분 as old saying goes 오케이? 네, 이열치열이라는 속담이 말하는 것처럼 것으로 끝나면 무슨 취급? 단수 취급 뭐 하는 것은? 즐기는 것은 그쵸? 것으로 끝나면 단수 취급이니까 여기 뭐 썼어? s 붙였죠 그래서 뭐를 즐기는 것? 뜨거운 여름의 spices 양념을 spices 양념이죠? 뜨거운이 아니라 무슨 양념인데 그러면 매운 양념을 즐겨 먹는 것은 네? 뭐 해준다? 돕는다 무슨 동사? 사역동사 목적어 뭐 쓴다? 동사 원형 stay, cool 네?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도록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이열치열이라는 속담이 알려주는 것처럼 말해주는 것처럼 뜨거운 양념을 즐겨 먹는 것은 네? 사람들을 시원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거죠. 이해가요? 네. 그래서 여러분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사람들이 뭐하게 시원하게 즐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것은 흥미롭게도 is supported 뒷받침 한다야 뒷받침 된다야 그쵸 흥미롭게도 다 it is 남문장 맞죠? 이열치열 네? 이 말은 뒷받침 되는 해진 다음 받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뒷받침되고 증거가 있다는 얘기예요 현대의 finding제다 그랬고 finding이 찾아낸 것이니까 결과예요 결과 결과들에 의해서 뒷받침된다 자 그럼 뭐 어떤 분야의 결과들이야? hover에다 붙였고 hover이 원래 풀이잖아요 풀 그 약초
메디슨을 뭐라고 의약이라고 해야 되나? 한방요법? 네, 원래 직역하면 약초의약인데 한방이라고 하시면 돼요. 한방 요법? 네, 요법이랄까요? 자, 그래서 한방이 아니죠. 아, 죄송해요. 자, 그래서 약초의약에서의 나온 결과, 현대식 결과에 의해서 뒷받침 되더라 이거죠. 실제로 더울 때 뭐한 것을 먹으면, 뜨거운 것을 먹으면 열기가 이제 그 내려가더라 이거죠. 자, 즉, 땡땡, 즉이란 뜻이에요. 콜론은 즉입니다. 즉, 왜 그러냐? 뒷받침해주는 결과죠. 어떤 결과냐면 그 결과가 특정한 약초와 스파이시스, 뭐는 양념은, 그쵸?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특정한 약초와 뭐는, 양념은 cause, swelling, 뭐를 일으킨다? 땀 흘리는 것을 유발시키다 이거죠. swelling은 뭐라 그러지? 땀 흘리는 것을 뭐라 그래 영어로? 아니, 우리말로 뭐라 그래? 발, 열 말고 발, 땀이 한자로 뭐냐? 아이씨, 땀 한자로 뭔지 모르죠. 답답해. 써요. 땀 흘리기. 땀 흘리기를 일으킨다 이거죠. 어? 땀 흘리기를 일으킨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가 있는 거죠. 위치는 뭐 받아요? 위치는 이거 중요합니다. 위치 뭐 받죠? 앞문장 받아요. 앞문장. 그럼 맞아요. 앞문장은 한 문장 나왔어? 여러 문장 나왔어? 이거잖아. 이거 봤잖아. 이거. 한 문장이야? 여러 문장이야? 한 문장이잖아요. 그래서 한 문장 받으면 무슨 취급해? 단수 취급해야 돼요. 예, 쿨즈 써줘야 돼요. 이해가요? 네. 단수. 한 문장 받으니까 한 문장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그 뭐는? 땀 흘리기는? 네? 자연스럽게 뭐 해준다? 몸을 뭐 해준다? 식혀준다. 이거죠. 이해가요? 자, 정리해봅시다. 이것도 문장이 길어졌어. 어느 순간부터. 자, 속담이 이열치열이라는 속담이 말하듯이 뜨거운 여름날에 뜨거운 양념을 즐겨 먹는 것은 돕는다. 사람들이 시원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흥미롭게도 지금 내가 했던 이 말은 현대식 약초의학에 있는 어떤 결과들에 의해서 뒷받침된다.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 특정한 약초와 양념은 땀 흘리기를 유발시키는데 그 땀 흘리기가 바로 결국 몸을 식혀주더라. 그럼 전체적으로 뜨거운 것을 먹으면은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열을. 네? 네, 이 문장 긴데 끊어서 하면 좀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파티 대답이 적고 맨 다음에 주어 동사 쓰죠? 파트는 그럼 동사로 뭐야? 헤어지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헤어질 때 그럼 누구랑 누가 헤어진 거야? 그렇죠. 노인과 주인이죠. 그래서 그 현명한 노인은 말씀하셨다. That 뭐뭐라고 나에게 뭐라 말씀했냐면 진정한 이열치열 경험은 그쵸? 네, 뭐 할아버지께서 미션을 줍니다. 컴즈 온다. 매운 그 냉면이 아니라 뭐와 함께 온다? 삼계탕과 함께 와요. 더 베리에 답이 적고 있어요. 더 베리는 강조용법이에요. 바로 그 이런 뜻이에요. 바로 여름에 어디에서? 한가운데에서 아까 인더미들한테 장소도 나올 수 있고 시간도 나올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름에 바로 그 한가운데에서 삼계탕과 함께 이열치열 경험이 올 수 있다 이거죠. 이열치열은 뭐인 거예요? 시원한 거죠? 에? 그 경험이 삼계탕과 함께 오더라 이거죠. 다시 한번 미션 주십니다. 우리가 헤어질 때 그 현자는 말씀하셨다. 나에게 진정한 리얼치얼 경험을 느끼고 싶으면 뭐와 함께 하라? 삼계탕과 함께 하라 이거죠. 자, 바로 언제? 가장 더울 여름에 이런 뜻이죠. 바로 그 여름의 한가운데에서. 자, 나중에 with에 답이 적고 with는 전치사죠. 전치 다음에 동사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렇게 분사형 써줘야 돼요. ing 써줘야 됩니다. 자, with가 이제 뭐뭐 한 채로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뭐 함에 따라 해도 돼요. 그래서 여름이 진행됨에 따라 그래서 여름이 이제 더 심해지는 거죠. 날씨는 kept ing에다 붙였고 그래서 kept ing가 뜻이 뭐예요? 계속 뭐뭐 했다죠? 예? 근데 get hotter는 점점 더워졌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계속도 넣고요. 점점도 넣어야 돼요. 계속 점점 뭐 해졌다? 더워졌다. kept getting hotter. 얘가 kept getting hotter. 자, kept ing가 계속 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get hotter가 점점 더워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노란 거, 빨간 걸로 외우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름이 진행됨에 따라 날씨는 계속 점점 더워졌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Try out. 뭐 해보기로? 시도해보기로. 뭐, try. 아까 go for도 있었죠? 예, 시도해보기로. 선택해보기로. 똑같은 문맥이에요. 자, 그, 나의 새롭게 뭐든. 획득된. 된이죠, 된? ED 붙었으니까. ED 붙으면 뭐다? 되는 애진 망한 반면이죠. 문화는 문화인데 어느 문화예요? 한국 문화의 지혜죠? 예, 그래서 문화적 지혜 획득된 누구에 의해서? 노인에 의해서 획득된이죠? 어? 노인이 알려준 문화 경험을 시도해 보기로 지혜를 시도해 보기로 했다. 자, end 무슨 구조? walked와 병렬인 게 뭐예요? 아니, decide와 병렬이에요. 예. 그쵸? 그래서 나는 결심했고, 그리고 실제로 밖으로 걸어 나갔다. 집 밖으로 걸어 나가겠죠? 뭐를 따라, 이 친구는 다 걸어 다니네, 계속. 예, 뜨거운 뭐를. 길을 따라. 예? 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찾아내기 위해서. 이김 노인께서 해줬던 cure all에다 붙이세요. cure all. 만병? 뭐예요? 통치약이죠. 모두를 고쳐주니까. 이, 줄여서 얘기 못하나? 만병통치약. 네. 에? 뭐, 삼계탕을 뭐 하기 위해? 찾기 위해 나갔다. 다시 한번. 나는, 내가 새롭게 머릿속으로 획득된 문화적 지혜를 시도해 보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집 밖으로, 집이 없지만, 밖으로 걸어 나갔다. 길을 따라 뭐를 찾고자? 만병통치약 삼계탕을 찾고자. 이해가요? 네? 네, 고생하셨어요. 여기에서 쉬었다 합시다.